그래서 여기에 리프팅 말고 다른 형태는 지금은 안 되는데 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건 뭐? And it was lifting. 그래서 여기에 and가 있어도 리프팅이고 and가 없어도 리프팅입니다. 얘는. 오케이. 됐습니까?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슬슬 고등학교 읽기 같아집니다. Keeping good ideas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is a great way to ensure that they won't happen. 그래서 keeping 주목이유는 동명사 게다가 주어구요. 그 다음에 floating 주목이유는 분사의 명사 수식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o keep이 되지만 얘는 to float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is에 주목한 이유는 뻔하죠. 그래서 keeping하고 is하고 set 문법, set, set죠.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to ensure는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멋진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할? 보장하기 위한 멋진 방법. ensure, 뭐 하다? 보장하다. 그 다음에 day는 지칭 찾기. 그래서 good ideas를 데리고 왔습니다. 됐습니까? To ensure that good ideas won't happen. 됐습니까? 얘는 내용 때문에 주목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good ideas가 won't happen이면 좋은 일 생긴 거야, 안 좋은 일 생긴 거야? 안 좋은 일 생긴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take a tip from writers who knew, who know that the only good ideas that come to life are the ones that get written down.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용 때문에 주목하는 거고요. 여기에 누구한테 작가들로부터 뭐 해보자 이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요거랑 세트 문법이죠. 그래서 뭐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라서 또 대시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come to life는 해석하면 뭐예요? 실현되자죠. 실현되자.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happen, come true, realize도 있죠. realize가 깨닫다란 뜻도 있지만 실현되다란 뜻도 있다 했어요. they realize. 아는 왜 밑줄 안 했을까? R도 밑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nce 지칭 찾기 있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ritten down 형태가 왜 이꼬라지냐 라는 거 묻겠죠? 왜 write의 형태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 만한 게 뭐가 보이냐면 get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요렇게 합쳐서 뭐고? 수동태고. 그러면 요까지 합치면 it이 타겠네요.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바꿔 쓸수 있는 건 위치는 가능하다. 아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구나. 근데 아닐 것 같아. 그 다음에 take out a piece of paper and record everything you'd love to do someday. 그래서 얘가 뭐의 줄임말인지 대답하려 그러면 얼른 얘를 쳐다봐야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의 줄임말이다? You. 얘가 뭐의 줄임말일 수 있고 뭐의 줄임말일 수 있어요. You had의 줄임말일 수 있고 You would의 줄임말일 수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love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You would죠. 그럼 would like to do네 이거. 그렇죠? would like to do의 뜻은 원하던데 그걸 좀더 강하게 원한다라고 하고 싶으니까 like 대신에 love를 썼네요. You would love to do. 그 다음에 aim to hit 100 dreams는 왜 밑줄 쳐놨을까? 이게 해석을 하는 것은 뭐 그런 뜻인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이 글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100 dream이 뭔데? 100개의 꿈이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You will have a reminder and motivator to get going on those things that are calling you. And you also won't have the burden of remembering all of them. 그래서 일단 리마인더 상기시켜주는 어떤 것 있습니까? 뭐 휴대폰 앱에 리마인더 앱 있죠. 근데 좀 이따 뭐 해야 되는데 까먹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리마인더 앱을 켜서 나 리마인드 시켜줘. 자, 리마인드는 요 동사로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A에게 B를 생각나게 해주다, 까먹지 않게 해주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remind A of B를 씁니다. A에게 B를 다시 상기시키다. 그리고 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니까 이거 수요동사예요? 수요동사 아니에요? 수요동사 아니죠.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던데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수요동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remind A 대절의 구조를 쓰기도 합니다. A에게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motivator 동기유발자죠. 됐습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 뭐냐라는 거. 뭐 그 다음에 여기에 댐은 또 지칭 찾기인 거고요. 뭐 이 자리에 it이 있으면 되냐 안 되냐 뭐. When you put your dreams into words, you begin putting them into action. 자, 그래서 여기에 하고 싶은 말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보면 서로 비교될 만한 게 words라는 말과 action이라는 게 서로 비교할 만하죠. 그쵸?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해라, 실천 좀 해라 뭐 이런 건데, 근데 보니까 put dreams into words에 대해서 필자는 put your dreams into words 이런 행동 있잖아요. 그쵸? 요 행동에 대해서 필자는 긍정적인 생각이야 부정적인 생각이야? 긍정적이죠. When you put your dreams into words, you begin putting them into action 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하란 말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휘 뭐 대충 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래서 뭐 좋은 생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뭐다? 멋진 방법이랍니다. 근데 이제 생각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 너의 머릿속을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머릿속에 막 떠다니고 있는 좋은 생각을 보존시켜 놓는 게, 킵시켜 두는 게 좋은 방법이다. 뭐 하기 위한? 보장하기 위한. 그쵸? 오케이. 뭐 자, 근데 겉만든 대시고 그것들이 뭐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렇게 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랍니다.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뭐하란 말이야? 리턴 시켜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머릿속에만 있도록, 머릿속에 둥실둥실 떠다니네만 놔두면 절대 생기지 않을 거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아주 약간 재미있게 시작하고 있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계속 그 상태다. 아! 이거 분사의 명사수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이거 뭐가 보이냐면, 요렇게 봤더니, keep A doing이 보이네. 이거 5-3의 A네. 그래서 A가 계속 뭐뭐 하도록 놔두다네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 너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돌아다니도록 놔두는 것은 이거 뭐야 이거. 굿 아이디어즈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만들 멋진 방법이다. 긍정적 단어야 부정적 단어야?
근데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good ideas will not happen이야. good ideas will not happen은 포지티브한 일이야, 네거티브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벌써 냄새를 맡은 사람은 이거겠네 뭐. 됐습니까? 어디하고 어디 보고 제일 위에하고 제일 끝에 보고 답을 골랐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이렇게 고를 수 있을 리는 절대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치고 있을 때 이렇게 골랐나요 여러분들? 풀 때?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Take a tip from writers. 그래서 뭐 해봅시다. 명령문이죠. 누구한테? 작가들한테 충고를 좀 얻어보세요. 작가는 열심히 뭐 하는 사람이야? 쓰는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플로트란 단어로부터 이제 냄새를 잘 맡아야 돼. 플로트라는 게 계속 떠다니기만 있는 거야. 어디에 써놓으면 얘가 어디 자리를 잡을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아 맞다 나 그거 해야지, 아 맞다 나 그거 해야지 계속 이렇게만 하는 거. 그건 안 좋은 짓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who know that the only good ideas that come to life are the ones that get written down. 계속 적용법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and 얘 찾아봤죠? 얘 찾아봤죠? 그러니까 뭐? and they. 그래서 작가들부터 충고를 좀 받고 그리고 그 작가들은 알고 있어. that 이하의 사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고 있대요. 됐습니까? 그럼 뭘 알고 있는지 보자 작가들이. 됐습니까? 좋은 생각들은 생각들인데 어떤 좋은 생각들? 실현이 되는 come to life 삶 속으로 온다란 얘기가 실현된다는 뜻인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헤맵니다.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삶 속으로 오다, 실현되다. 같은 말은 come true, 또 R로 시작하는 realize. 깨닫다 말고 실현되려도 되다도 있다 그랬어. 아이고, 뭐가 하나 빠졌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현되는 좋은 생각들은 그래서 여기에 R 아까 밑줄 거 하나 했죠. 여기에서 good ideas가 주어니까 여기에 is 같은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is는 안 된다. 그래서 실현되는 좋은 생각들은 좋은 생각들이다. 좋은 생각들은 좋은 생각들인데 못되어진 적어둔 적혀진 이라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에 얘가 ideas가 선행사인데 ideas가 write를 당해요. 그래서 여기에 that are 써도 되겠죠. that are written down. 적힌 아이디어만 뭐 된다? come to life 한다. 적어둬야 실현된다. 어떤 생각이 났으면 써도 그래야지 실현도 돼. 그러니까 필기의 중요성인 거죠. 뭔가 생각났을 때 Take out a piece of paper. 명령문 계속 나옵니다. 종이 한 장 꺼내고 그리고 record. 기록해둬라. Everything you would love to do someday. 네가 언젠가 하고 싶어 할 모든 것들을 한번 record. 기록해두어라. 계속 적으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적어라. 적을 때 필요한 게 스마트폰이죠. 요즘 그렇지 않나요? 됐습니까? Okay. Aim to hit 100 dreams. 그래서 뭐 하랍니까? 목표 삼으랍니다. 됐습니까? 목표를 삼아라. 뭐 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것을. 힛을 꼭 치다 때리다라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그대로 해석하면 100개의 꿈을 친다라고 하는데 100개의 꿈을 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꿈을 친다? 이 새끼. 이게 아니죠. 실현시킨다는 거니까 100개의 꿈을 실현시킬 목표를 세워라. aim, 조준하다 라는 뜻인데 try 같은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이 말이 왜 왔냐.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 쓸데 없어서. 아무 쓸데 없는데 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하냐? 이게 뭔지 해석 aim 뭐 대충 알아. 여기 모르는 단어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과감하게 넘어가라. 됐습니까? 그냥 필만 받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필만 뭐 히트한데 예끼예끼 하라는 건 아니겠지. 목표를 삼으라 했으니까. 자, you will have a reminder and motivator. 너는 뭐와 뭐를 가지게 될 것이다? 생각나게 해주는 것과 동기를 유발시키는 장치를 가지게 될 거다. If you don't have to 지금까지 저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if you write them down. 네가 뭐 한다면 적어둔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모티베이터는 리마인더는 여기 전부 다 얘들 꿈이고요. 뭐 하기 위한 to get going on those things that are calling you. 그래서 그쪽 쭉 간대요. get going on those things. those things는 뭡니까? 예, 네가 꿈꾸는 것들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that은 that인데 뭐 하는데 이거 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너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너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 꿈이잖아. 그렇죠? 꿈이 너를 부른대요. 뭐라고 부르겠어? 나를 빨리 실현시켜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절대로 콜드가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나를 실현시켜줘 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을 부르는 꿈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뭐 get going on 하면 뭐 이거 아까 on 하면 뭐런 느낌이었어? on 하면 쭉 이런 느낌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dreams 왔으니까 꿈이 계속 갈 수 있도록 꿈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너를 부르고 있는 그런 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또 이제 해야 되겠다 라고 동기 유발시켜주는 어떤 장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거 갖고 맨날 안 해요. 어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뭐 어떤 거 만들려는 얘기입니까? 위시리스트. 투두리스트 아니야? 뭐 위시리스트도 되겠고. 아, 위시리스트도 좋네요. 아, 업데이트 해야 돼요? 오케이. 안 보여줘도 되겠네. 오케이. 할 거 막 쌓여. 뭐 이만큼 막 쌓여 있는 거. And you also won't have the burden of remembering all of who. 됐습니까? 100 dreams. 그러니까 결국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걸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뭐 할 won't have 가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뭐를 기억해야 하는 짐을 기억해야만 하는 burden 하면 짐이죠. 짐. 기억해야 하는 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기억할 필요가 없을 거라면 you don't need to remember 이 말입니다. 기억의 짐을 가지지 않을 거라면 꼭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그 모든 꿈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필요 없어. 적어놓은 거 자꾸 꺼내서 보면 아 맞다 나 이거 하고 싶었지. 됐습니까? When you put your dreams into words, 네가 너의 꿈을 뭐로 만들어 놓았을 땐? 그렇죠. 어떤 단어 말로 그러니까 써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로 만들어 놨을 때 너는 뭐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너의 꿈들을 실현시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Put A into action. 뭐하다? A를 실현시키다. 됐습니까? 실천하다 해도 되겠고요. A를 실천하다. 실현시키다. 너는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현시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친구의 이건 뭐 쉽잖아. 이건 뭐더라? Cheer. 됐습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꿈 뜻입니까? Cheer.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이게 답이겠네요? 네. 오케이. 신중한이 뭐였더라? Curious. Curious? 호기심 있어? Careful. 시리어스도 뭐 조금 약간 비껴간 느낌이 있는데 뭐 비슷한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이 뭐였더라? Effective. 개발하다가 뭐였더라? Invent. Invent 또.
develop, make. 실현 가능하니 뭐였더라? 실현시키다? come true. 그 다음에 집중하다? focus on, pay attention to, 뭐 이런 것들, concentrate on. concentrate는 곧 만날 테니까 알아두세요. 뭐뭐에 집중하다. concentrate. 뭐뭐에 집중하다. focus on.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얘는 왜 밑줄 건니에 답 좀 해주세요. 네. 네.